가지고 해오신 거래. 그래? 근데 표정이 왜 그래? 애 잘 들어서 하는 약이라며. 근데 그게 병원에서 시험관 시술하는 중에는 한약 같은 거 먹지 않는 게 좋다 그랬거든. 어쩌지? 많이 비싼 거래? 오, 어머니가 없는 돈에 큰맘 먹고 나만 해주신 건데. 당신만이라니? 아이, 동서가 자기도 먹고 싶은 눈치를 팍팍 냈는데도 어머니께서 나부터라고 눈독 들이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럼 내가 먹을까? 아이고, 미쳤어 미쳤어. 여자들 임신 잘 되게 하는 약을 당신이 왜 먹냐? 비싸다니까 아까워서 그러지. 아, 좋은 생각 있다. 뭔데? 젤씨 있잖아. 젤씨가 눈독 들였다면서 엄마 몰래 젤씨한테 팔아. 그럼 되잖아. 뭐? 아이고, 아무튼 생각하는 거 하고는 그냥 주면 좋지 그걸 어떻게 파냐. 이게 얼마짜리인데 그냥 주냐고. 젤씨한테 다시 팔아. 그 돈 엄마한테 다시 드리자고. 그래도 어머님이 주신 건데 그걸 어떻게 다시 동서한테. 아유, 아유, 어머님한테 걸리는 날엔. 아유, 안 들키면 되잖아. 그런가? 애 빨리 갖는 한약이라니까 정말 탐나는 거 있죠. 암튼 별거 되고 싶네요. 구아 씨는 그런 거 아니라도 애 잘 가질 수 있으니까 작은 형수님 거 탐내지 말아요. 하긴 그렇겠죠. 내가 신혼 첫날 밤 얼마나 날밤을 까댔는데. 정말 내가 그날만 생각하면. 하긴 정작 날밤 까느라 아무것도 못했으니. 그럼 오늘 밤 제대로 해볼까? 암튼 은근 은큼하다니까. 아니다. 우리 작은 형네가 먼저 가실 때까지 당분간 자제해요. 뭐야, 그런 게 어딨어요? 작은 형수님, 궁아 씨가 먼저 애 가실까 봐 은근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그 눈치까지 보는 건. 아, 나 내일 아버님이랑 경찰서 가요. 경찰서요? 아, 제발 제 말은 좀 믿어주세요. 납치 사주한 건 제가 아니라. 아버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납치에 당하신 분이 저희 엄마세요. 이분은 제 장인어른이시고요. 형사님, 생각해보세요. 장인어른이 왜 저희 엄마를 납치했겠어요? 이분이 아니라 진짜 저희 엄마를 납치 사주한 사람은 한서준이라니까요. 한서준과 조상태, 그 둘의 유착관계를 조사해보시면 뭔가 단서가 나올 겁니다. 조상태 씨도 오늘 오셔서 조사받기로 했으니까. 어, 저기 오시네요. 아이고, 형사님!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오! 당신 똑바로 얘기해. 당신한테 납치 사주시킨 건 모두 한소준이 짓이잖아! 이것도 왜 이러십니까, 나 대표님! 나 대표님이 저한테 사주 시끄럽군요! 누구한테 또 뒤집어 씌우시려고. 아니요! 나 대표님께 뒤집어 씌우는 건 오히려 조 대표님이시죠. 한서준과 조 대표님, 이 둘의 관계를 입증할 만한 장면이 담겨 있으니 확인해 보시죠.